앞으로 5년간 초등학생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중학생 숫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 자료를 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도내 초등학생 숫자는 올해 13만 2천여 명에서 2024년 12만 5천여 명으로 6천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학생은 올해 6만 1천여 명에서 2024년 6만 4천여 명으로 2천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7년 황금 돼지띠 해에 출생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